GTA6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이전 작품인 GTA5가 2013년도에 출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출시한 지 한 8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할아버지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운 게임 콘솔인 PS5와 Xbox 시리즈 X에 GTA5가 새로운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게이머들이 좋아하고 있고 그만큼 훌륭한 게임이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만큼 차기작인 GTA6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GTA6의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그에 관한 루머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루머는 게임의 출시일, 주인공, 스토리, 맵 크기, 그리고 무기 등등 여러가지 흥미로운 정보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루머의 사실 여부를 떠나 새로운 GTA6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입니다. GTA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GTA 개발자들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떠들고 있는 최신 루머들 중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크게! 게임의 배경입니다.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소문으로 GTA6에서는 지난 과거 시리즈의 중요한 장소에 모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난 시리즈의 주요 지역인 바이스 시티, 리버티 시티, 그리고 샌 안드레스 비롯해 GTA6의 메인 허브가 될 새로운 장소인 리오 데 제네이로까지 포함됩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80년대의 토미 베르세티처럼 오션비치를 파괴하고 리버티에 있는 프란시스 국제공항을 날려버리거나 샌 안드레아스의 그로브 거리를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리오 데 제네이로 역시 락스타가 많은 즐거움을 담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다음, 출시일입니다. 락스타의 모회사 테이크2의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 개요가 지난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서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마케팅 비용이 8,900만 달러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900만 달러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의 마케팅 비용으로는 사용되기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GTA6의 출시를 위해 계획된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가 될 만도 한 것이 락스타에서 올해까지 GTA5의 차세대 콘솔 버전을 출시한 이후에 모든 노동력을 GTA6 개발에 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시기상 얼추 맞아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출시 이전부터 마케팅에 돈을 마구 쏟아 부어서 출시 전에 사전 예약을 통해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쇽쇽 빼가려고 계획하고 있을 테니 2023년도 연말 시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예상이겠네요. 그래도 2023년 말, 2024년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음, 시대를 뛰어넘는 캐릭터 설정.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소문 중 GTA6에 나올 캐릭터에 관한 소문도 있습니다. 게임스 레이더의 루머에 따르면 이미 개발사에서 캐릭터에 리카르도라는 코드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는 34세이고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리카르도 이외에 그의 아버지도 플레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플레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대 배경이 몇십 년 전인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1970년대 배경이면 마피아3 같은 게임의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락스타에서 풍부한 배경을 제작하는데 행거13이나 2K보다는 더 잘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트랙 또한 기대가 되는군요. 다음, 경찰로 플레이한다! Fire Dan에 따르면 GTA6에는 4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2명은 경찰이고 2명은 갱단의 멤버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무법의 GTA 세계에서 우리가 정의의 경찰 편에 서서 게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물론 부패한 경찰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아직 루머일 뿐 확실히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GTA에 플레이 가능한 경찰이 있다면 모두를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경찰로 플레이할 수 있는 GTA 세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캐릭터들이 경찰과 냄새나는 뒷거래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니면 아주 훌륭한 경찰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갱단과 연결되어 동료들을 몰래 갱단의 냄새나는 일들을 쓱싹 해결해주는 그런 설정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옛날 것들이 돌아온다고? 바이스 시티의 전설 토미 버세리를 플레이했던 사람들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그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2002년에는 터미보다는 좋은 캐릭터는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가 만약 GTA6에 돌아온다면 놀랄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가 포함된다는 루머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겁한 변호사 켄 로젠버그 또한 돌아온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레딧 유저 게인 오브 솔트에 따르면 벌세티의 이름이 로젠버그가 나누는 대화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쉽게도 위에서 말한 터미가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고 대화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GTA를 돌아보면 게임 역사에 오래오래 남을 대두 캐릭터들이 참 많이 있죠. 로젠버그와 벌세티가 바이스 시티와 리버티 시티를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록밴드 러브피스트가 돌아온다. GTA5에 나오는 캐릭터 윌리가 멤버이기도 한 GTA에 나오는 헤비메탈 밴드 러브피스트가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밴드는 지즈 토렌토와 윌리, 딕, 펄시로 구성이 됩니다. 지 토렌토는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말해서 지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는 정액에 대한 속어고 나머지 윌리, 디키, 펄시 모두 남자 성기에 대한 속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튜들 정도 되는 밴드가 되겠네요. 바이스 시티에서 레전드 밴드였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돌아온다면 그 인기를 다시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러브피스트가 공연을 시작한 것이 1970년대이기 때문에 70년대 배경 루머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이 밴드가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비교해서 예를 들긴 좀 뭐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현재 모습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부 루머에는 밴드와 관련된 사이드 미션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러브피스트가 다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Yeah. 짠! 달라지는 운전! 테크라이더의 루머에 따르면 락스타에 모여서 테이크2가 몇 달 전 게임 환경에서 가상 내비게이션을 위한 시스템 방법이라는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것은 NPC 캐릭터가 맵을 더 자연스럽게 잘 돌아다니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NPC들이 우리 차에 부딪힐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어의 자동차와 다른 차량을 제어하는 방식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GTA가 3D로 바뀐 이후 차량 운전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더 나아진다고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아마도 NPC 운전자가 더 똑똑해진다고 해도 우리의 도주를 쉽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인공적으로 프로그램된 도로 위의 차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우리의 앞을 비켜준다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이나 미션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짬! 독특한 경제 시스템! 한 가지 눈에 띄는 루머는 아이템에 관한 소식입니다. 빈티지 아이템을 좋아하신다면 이 소식을 더욱 좋아하실 거예요. 자동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클래식 자동차로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자동차 이외에도 시간이 오래되면 가치가 증가하는 아이템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GTA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리카르도의 아버지로 차를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아들의 소유로 차를 옮긴 후 클래식 자동차로 바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의 종류나 상태에 따른 가격이 측정하기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개발자님들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희귀한 무기나 의복 또는 기타 아이템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가격의 빈티지 가죽 재킷을 입고 뽐내며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무기, 총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값을 매기기가 힘든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모든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이 소식 역시 게임스 레이더의 기사를 통해 나온 루머입니다. GTA에서는 이전 게임들과 달리 6자루에서 7자루의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많은 아이템을 개인 차량에 보관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레드 데드 레뎀션 2에서 말에 붙은 가방에 많은 아이템을 보관하고 이를 통해 아이템을 바꿔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매우 비슷하게 들립니다. 리카드로와 다른 캐릭터들이 같은 양의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 꽤나 현실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켓 발사기나 미니건 같은 더 큰 무기는 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있다가 적절할 때 꺼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지 기대가 되네요. 부드럽게 다음 시간여행! 이 루머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몇 년 전에 처음 보고한 루머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GTA6에 시간여행 메커니즘이 포함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GTA6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GTA에 시간여행이 포함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들어간다에 한 표 들어갈 것 같아요. 락스타는 이미 GTA5에 제트팩과 비행 자동차를 허용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별도의 판타지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발한 사이드 미션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출시 후 DLC나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것으로 공개할 수도 있겠죠. 이거 왠지 THQ와 딥실버의 세인트 로우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락스타가 세인트 로우를 따라 놀라운 뻘짓거리들을 많이 넣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GTA 6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 게임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그럼 저는 바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였습니다. 바이. 띠띠 따라뚜.